네게바 송슈가 받아주고 네게바 자 무고사예요. 무고사 잡고 무고사 역전입니다. 무고사 그리고 K리그 통산 50번째 골일 거예요. 예. 전반전에 일정 시간 부분을 버텨내고 아, 이 네게바 선수가 이 패스 준 게 아, 너무 좋았고 예. 여기서 무고사가 침착하게 수비수 한 명 벗겨내는 이 움직임이 네, 아, 이 피니시는 참 대단합니다. 네. 로트는 어, 자기가 그러셨습니다. 가브리엘 갑니다. 가브리엘. 자, 그쪽 미라에서 고요와 가브리엘 선수의 뭐 침착함, 뭐 이런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고현 선수도 여기서 볼을 잡기보다 강력한 왼발 슈팅까지 자 일단 1차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백상우 선수. 자 여기서 이제 수비 킥이 안 좋았는데요 몸으로 일단 막아내고 여기서 살짝 잘 밀어주면서 고요한에게 완벽한 찬스 그리고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있는 고요한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 실수가 나오니까 중앙이 대처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네. 가브리엘 선수도 이렇게 되면 K리그에서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 네. 고요한 선수도 네, 올 시즌 마수고리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세트피스를 내주지 않는 그런 수비 방법을 좀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철이 오른발로 뛰어줬고요. 중앙에서 김민주 골대를 때렸습니다. 김민주. 아, 일단 살아있어요. 살려내고 있는 힌터즈고요. 자, 다시 한번 김민주 뛰어줬고 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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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첫째 골이 터졌습니다. 김민준의 슛이 골대를 때렸지만 이후에 김민준의 그 흐름을 살렸던 패스도 감각적이었고요. 자, 앞서 김민준 선수가 먼저 기회를 맞았고 강력한 왼발 슈팅은 골대를 맞았습니다. 네, 좋은 컨트롤 이후에 슈팅까지 유효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볼이 이제 힌터즈에다 다시 한번 살려냈고 네. 네, 들어오던 직선 패스 이후에 김민준 선수도 여기서 잘 돌려놨어요. 아, 김민준의 어시스트 그리고 박호가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선제골을 기록해냈습니다. 올 시즌 세 번째 골을 기록하는 박호 1대5로 먼저 앞서가는 울산입니다. 네, 김민준의 힐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빠져들어갔던 박호의 움직임까지 네, 마무리 침착성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또 골이 나왔습니다. 중앙에 움직임이 있어요. 잘 들었어요. 네. 라스트 돌아서면서 라스트 라스트 있습니다. 어. 라스가 오늘 경기 이미 주인공자리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네 골째. 그것도 후반 초반에 전반의 기세를 구슬을 이어가는 라스. 아, 이 터치가 엄청났습니다. 어, 굉장히 부드럽게 신장 자체가 195의 장신인데 이영재 패스 이어받자마자 여기서 불티스로 완전히 속여냈고 아, 골문 한번 쓱 보고 난 이후에 강력한 아, 슈팅. 네. 아, 라스. 라스 정말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완벽하게 골티스를 제쳐내면서 각도를 만들어냈고 조윤우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공략했던 마지막 피니시였습니다. 선수의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강원입니다. 크로스 패스. 플라이 코치에서 오른발 크로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김영빈. 김기현 감독 입장에선 주민규를 빼고 김영웅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경기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승리 선언이거든요. 네. 와, 김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른발 크로스가 넘어갔었고 아... 김영...